안녕하세요. MSI 이번에 인텔 10세대 새로 나온 보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 보시면요. 박스 딱 해서 자동차 같이 돼 있죠? 게이밍 프로 카본.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옆에는 또 미남 님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모품부터 먼저 한번 쭉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스탠드 오프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MSI 제품들 소개해 주는 거. 드라이버 CD가 있네요. 그 다음에 MSI 스티커 있고, 제품 등록 관련된 내용인데 꼭뭐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타이에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 것들. 네. 그다음에 이제 빠른 설치 가이드. 퀵 설치 가이드.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이거 M.2 나사 요 네, 부분. 아, 이게. 요거 잃어버려서 아주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네, 잃어버리면 꼭 챙겨두셔야 돼요. 여러 힘들어지시니까요. 이거 꼭 챙겨 주시고요. 그래도 나사가 좀. 그 다음에 요 제품 같은 경우는요. 우선, 스타터 케이블이요. 일단 두 개가 있습니다. 스타터 네, 케이블 두 개가 기본 있고요. 두 개. 그 다음에 요거는 RGB 연장선이죠? 예, 네, 맞습니다. 익스텐션 RGB. 케이블. 네네네네. 12볼트, 5볼트죠. 네, 5볼트짜리. 5볼트. 5볼트 ARGB 연장 케이블. 그다음에 이건 12볼트짜리네요. 네. 12볼트 연장 케이블. 그다음에 이건 뭘까요? 요거는 요것도 그 RGB 들어오게 하는 네, 케이블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모르시는 게 없으시네요. 그다음에 요 반드시 중요한 거 안테나. 네. 안테나, 이거 와이 무선. 블루투스도 되고 무선도 되고. 근데 네. 블루투스 이어폰 연결해 놓고서 쓰시면은 정말 그렇죠. 편해요. 네, 괜찮아요. 에어팟이나 그런 네, 것들. 그럼 한번 이제 제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품이 전체적으로 요 카본 재질 느낌 나게, 카본을 사용한 건 아니고요. 이제 카본 재질 느낌 나게, 카본을 진짜 사용하면 좀 쇼트나고 막 그래서. 그렇죠. 네, 재질만 이렇게 요거 다 띄어서 쓰셔야 됩니다. 요쪽에 RGB 들어오고요. 원래 그 게이밍 프로 카본이 이번에는 게이밍 카본일 거예요. 예, 게이밍 게이밍 카본 와이파이. Z490 게이밍 카본 와이파이 이쪽으로 해서 RGB 좀 특화 네, 모델이었고. 요 밑에서도 RGB 나오고 뒷면에서도 또 RGB 또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지금 아까 14페이지. 네, 12 플러스 1 플러스 1. 네네. 그래서 CPU 쪽으로는 12페이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14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그래픽 카드 안전하게 잡아주라고 간단하게 이게 스티라모. 스틸 암모가 돼 있군요. 그 다음에 요 M.2 쉴드 장비도 프로저. 쉴드 프로저로 해서, 요것도 쉴드 예, 프로저인가요? 쉴드 프로저 맞습니다. 그렇군요. MSI가 최초죠. 네. 네, 역시.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2.5기가, 지금이 1기가거든요. 2.5기가. 요것도 띄게 돼 있네요. 네. 띄면 딱 되고, 디스플레이 포트 있고, HDMI. 그다음에 타입 C. Type-C. 그다음에 USB 이렇게 돼 있고요. SPDIF 돼 있고요. 무선 연결할 수 있게 와이파이 6돼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PS2 이제 이쪽으로 콤보 포트. 콤보 포트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요 제품도 여쭤보면은 MSI가 오버클럭을 잘할 수 있게 이쪽으로 해서 DDR4 부스트 기능, 이쪽으로 기판을 이쪽 하고요. 이쪽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타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이쪽에 노이즈들이 메모리 쪽으로 가지 않게, 이것 때문에 MSI가 항상 메모리 오버클럭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착할 때는 2번하고 4번. 하나 끼실 때는 2번, 두개 끼실 때는 2번하고 2번, 4번. 4번. 다 끼실 때뭐다 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성능을 더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SATA 6개 있고요. 난리네요. 네. 아무튼. 갑자기. 아마 코로나일 겁니다. 네. 네.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한 거죠? 여기 네, 히트파이프로 밑에 해가지고, 히트파이프랑 히트파이프로 핫플레이트. 해서 열 처리, 전원부 열 처리. 네. 이번에 인텔 10세대가 전원부 쪽으로 열이 많이 나지는 네.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따로 뭐 추가 액티브 쿨링이 필요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 히트 싱크랑 요 히트 싱크가 다 10%씩 커져서 네네. 네, 최대 뭐 온도가 한 7도 정도 성능이 더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좋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MSI의 제일 블링블링 할 수 있는 메인보드. 그럼 거의 다 설명을 했죠? 네. 이거요. 아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이번에 전원부도 다 닥터무스죠? 네, 맞습니다. 디얼무스 이렇게 썼고요. 카본. 네, 카본 이렇게 해서 Z490 게이밍 카본, 게이밍 와이파이. 카본 와이파이 제품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